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고스트노트의 작가 오세윤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작곡가 황예슬입니다. 저희 작품은 작년에 이제 개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. 관객과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끼리 디벨롭하는 과정을 다 갖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스트노트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슬럼프 같은 시기가 왔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좀 주변 친구들,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무섭고, 만나면 이제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들 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돼서 사람들을 조금 피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만약에 좀 무기력한 상태였는데 되게 열정 넘치는 어떤 그런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쓸 거면 나한테 줘. 막 이런 상황일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? 그러면 나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? 뭔가 그런 고민들에서 출발하게 된 작품입니다.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바다나 찬의 입장으로 좀 공감하고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공연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? 그런 거를 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뮤지컬 고스트노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네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